오늘은 김딸의 도시락을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만들어볼 메뉴는 이건데, 근데 이 메뉴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원래 어떻게 내냐면은 계란 노른자로 내거든요? 하지만 김딸은 달걀 알러지가 있어 달걀을 조금만 섭취해도 터진 토마토처럼 얼굴이 빨개지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거를 비슷하게 낼 수 있냐 해서 카레! 해서 첫 번째 메뉴로 카레를 찾아보겠습니다. 카레 가루보다는 3분 카레가 낫겠지?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좋네. 24년까지야. 야, 유통기한이 2년이나 되네. 우리 집에도 2년 전에 산 카레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농담을 했었는데 진짜 있었던 건 장모님과 엄마에겐 비밀입니다. 다음은 미니언들의 좀도둑들을 표현해줄 김밥용 큰 김을 사고 도시락이 심심하지 않게 옛날을 이쁘게 잘라서 문어 모양으로 만들어 넣어줄 생각입니다. 딸이 먹을 것이므로 성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는 모습. 성분 보는 척. 되게 지적인 느낌이지 않았을까? 커서 김딸이 보면 오열할 장면이 하나 추가됐네요. 색감을 줄 수 있는 걸 삽시다. 뭐가 들어가죠? 김딸이 근데 브로콜리 좋아해요. 근데 비안나랑 브로콜리만 사도 사실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 귀찮지? 아, 아니죠. 마지막 파프리카까지 구입했으니 이제 집에 가서 만들어 봅시다. 더 역동적으로 쳐줘. 안 돼. 아, 왜? 뒤에 사람이 오고 있어. 할 수 있잖아. 그럴 수 없어. 아, 뭐 머리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 아,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아, 진짜 이거밖에 안 돼? 가자. 한 번. 이거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오케이. 일단 집에 도착한 뒤 공수해온 재료들을 펼쳐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밥을 만들어 봅시다. 자, 조수. 밥 갔다 오세요. 너가. 네? 네. 빨리 갔다 오세요. 시간 없어요, 지금. 부려 먹어? 잠시 후. 뚜기뚜기 오뚜기밥. 조수. 또 조수? 접시. 잠깐만, 가는 길에 카레 데워. 김계정의 김안에 부려 먹기. 이건 귀하네요. 아, 내가 만들게 그냥. 안 돼, 안 돼. 정성이야. 조수. 네? 카레. 기다려봐. 살짝은 느리지만 착한 조수가 카레를 만들어 오는 동안 저희들은 브로콜리를 먼저 손질하고 있읍시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는 자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운데? 익혀먹는 건 다 이유가 있으니 따라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루트가 보면 토막살인이야! 라며 기겁할 정도로 브로콜리를 조사준 뒤 얘를 먼저 쪄줍시다. 시작 30분 만에 드디어 첫 조리에 들어갑니다. 브로콜리 몇 분 쪄야 되나요? 아니야. 그 요리 레시피는 정답이 없어. 방금 대사 같은 경우는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맞죠? 인류 요리사가 했으면 참 멋진 말이었을 텐데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는 게 새삼 뼈저리게 느껴지는 대사였네요. 요 그대로 넣으면 되겠지? 무른도가 거의 바다 여신 포세이돈도 아, 차가워! 하면서 폴짝 뛸 수준으로 차가워 보이는데요? 자. 근데 이렇게 한 게 맞나? 아닙니다. 아니 근데 물 끓은 상태야? 보다 못한 김한혜의 지원 사격. 조수잖아. 야, 셰프한테 어떻게 말대꾸를 할 수가 있니? 내가 그냥 한마디 하면은 예 셰프 하면 되는 거야. 예, 너는 셰프. 오케이? 이제 빼도 되지 않을까요 셰프? 벌써? 엥? 벌써라고? 어이 조수. 데치는 거잖아. 어? 거품이. 왜? 자, 브로콜리는 일단 이 한쪽으로 밀어놓고 드디어 카레를 만들 시간이죠. 조금 부어서 뭉쳐야 하는 것 따윈 이젠 망설임 없는 붓기. 다 넣어버려? 카레 색깔만 내야지, 뭉충아. 그럴 거면 카레 덮밥을 먹지. 그러네. 어떻게 뭉칠 건데? 일단 한번 주물러봅시다. 소림사 철사장 훈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 수 있었던 아찔했던 비빔의 순간이었습니다. 식감 갖다 줘? 아니야. 인도식. 괜찮네. 괜찮아. 봐봐. 음식 비주얼이 괜찮다는 건지 똥치공 괜찮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전자라면 양심이 뒤진 것만은 확실해 보이네요. 정성을 넣으면 되는 거거든. 드디어 첫 미니언즈 모양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군침이 싹 돈 후. 안녕하세요. 첫 번째 미니언즈 완성. 사람들이 막 더럽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지금 비주얼 진짜 더러워. 야, 인류 요리사들도 주방 뒤편에서 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란다? 도축업자가 없으면은 호화스러운 스테이크도 만들 수 없는 법이야. 네가 없었다면 이것도 없었겠죠. 어? 그 도축업자가 똥을 짠. 짠. 진원하는 김한혜를 무시한 채 드디어 다 비서진 미니언가 미니언즈. 이제 이 친구들을 이제 이쁘게 만들어줄 건데 코 푸는 소리 아닙니다. 장갑 끼는 소리예요. 김을 이렇게 각 나왔다. 요 정도. 얘들이 살짝 눅눅해야 되나? 갖다 붙이면 눅눅해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담아줍니다. 김 자르는 게 무슨 대수냐 하실 수 있겠지만 폭발물 처리반 최기영 반장께서도 처음 현장에 나가 전선을 자를 때 굉장히 떨렸다고 고백하신 적이 있죠. 그런 대단하신 분도 처음 자르는 경험은 떨리셨다고 하는데 저 같은 무지몽매한 인간이 어찌 떨리지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기영이라는 분은 가상 속 인물입니다. 아무튼 첫발이 끝발이라고 시작부터 조져버리지 않게 잘 붙여주도록 하죠.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오, 되게 괜찮아. 연예인들은 화면보다 실물이 낫다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현장에선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검정고무신 아저씨 닮았네요. 뭐 아무튼 나머지도 완성입니다. 남은 짜투리로 머리카락을 만들어주는 거죠. 막상 자르고 보니 너무 두껍다 싶으니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입에 붙여줍시다. 뭔가 점점 대충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마무리로 치즈를 이용해 흰자를 만들어주면 완성.
아무튼 슬슬 대충대충 하죠 이제. 뭔 소리야, 한 번도 단 한 번도 대충한 적이 없어 나는. 오. 야 완전 어린이 세트 시키면 나올 것 같은 비주얼 아니야? 확실한 건 그 식당은 이승에 존재하진 않을 듯. 오 여기 있다 있다 눈 하나 있다. 환경적으로 생각하면 최고의 행동이고 아버지로서 생각하면 최악의 행동이네요. 그 생각 만들어졌어. 비슷한데? 야 아까 어? 뭐 된다고? 야, 얼마나 찰진지 얘들 떨어지질 않아요. 줄까? 찰진 거 보이지? 줄까? 찰기는 없지만 정성스레 만든 미니언즈들을 도시락통에 이쁘게 담아줍니다. 약간 죄수들 같기도 하고. 죄수는 너무하네. 오 괜찮은데? 얘 양심이 더 너무하네. 자, 이제 이쁘게 담긴 미니언즈들한테 맛있는 브로콜리를 곁들여주면 어때? 순간 짓눌러버렸네. 자 비엔나를 마지막으로 장식해주면 이제 끝나겠죠. 어? 장갑 안 끼고요? 원래 깨끗이 씻은 손이 무엇보다 가장 깨끗한 법이야. 초밥 장인들도 다 맨손으로 주잖아. 씻긴 했어요? 어? 자 이제 대강 끓는 것 같으니까 넣어줍시다. 괴한에게 헤드락 걸려 기절 3초 전인 상태로 봐도 이건 끓는 아닙니다! 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로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집중엔 상당히 사소하니 넘어가죠. 막 마구마구 벌리는데 다리를? 근데 이 문어 새끼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 벌리는데? 어어 뭐야? 아 이게 뭐야? 소시지가 익을 동안 데코용 딸기 한 개를 잘라준 뒤 아, 이제 도마 플리즈 아웃. 아 도마 필요할 것 같아. 진짜 현실에서 만나면 꿀밤 심하게 마려울 타입이긴 하네요. 그 친구들을 내가 봤을 때는 머리카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가발 좋다. 그치 그치. 아니 딸 도시락 가지고 니들끼리 놀지 말라고. 완성. 아 진짜로 그럴 듯한 게 열받네. A few moments. 아 지금 김한애가 김딸을 데리러 나갔는데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큰일 났거든요. 얘들이 점점 녹아가지고 들러붙고 있어 점점. 어? 근데 점점 애들이 달라붙고 있어가지고 이거 빨리 김딸한테 먹이러 가겠습니다. 열어보시오. 아버지가 만든 맛있는 도시락이요. 우와. 이거 왠지 슬픈 것 같다, 그쵸? 어. 짜라라란 짠. 우와, 딸기다. 와, 딸기다. 도시락통을 열고 약 2초간의 침묵과 기뻐하는 부분이 딸기뿐이라는 점에 여린 아버지는 상처를 받았단다. 뭔지 모르겠어, 이거? 어. 칼답에 두 번 상처받았단다. 힌트 줘봐, 힌트. 노란색. 캐릭터 친구들 누구야? 귀여운 애들. 막막막. 하는 애들. 미니언즈. 나? 미니언즈? 미니언즈는 누구야? 미니언즈. 근데 이거 왠지 소품 같아, 그치? 대놓고 대화 주제를 바꾸는 모습에 세 번. 일단 소세지를 먼저 줘서 입맛을 돋궈줍시다. 아니다, 이거 먼저 먹을 거야. 이거. 미니언들? 어. 오. 정성 알아주는 건 내 딸밖에 없구나. 근데 그거 딸기인데? 숟가락도 가져왔지. 최고. 어디 어떤 미니언 먼저 줄까? 아빠 원하는 이거? 거. 아빠 이거 줄게. 구던요 밖에 나오니까. 신종 암석 발굴 현장 아닙니다. 지질학자들은 당장 필기 도구 내려놓으세요. 아빠 경력 5년차 이런 딸의 표정은 난생 처음 본다. 어때? 따봉. 김딸의 따봉에 자신감을 얻은 김계정. 아빠 난 뭐 볼게? 어때? 딸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았어. 아무튼 오늘도 이 가족은 평화롭습니다. 뚜뚜뚜뚜뚜.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뚜뚜뚜뚜뚜. 어.